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대단히 혁신적이고 효용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이 정도 크기의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아주 잘 동작을 합니다. 쉽게 움직이죠. 지금 보면은 4개, 3개, 4, 3, 12에서 하나를 빼서 11개 정도밖에 스테이트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세계 지금 아타리 게임을 딥러닝으로 이제 구현한 경우인데, 보다시피 이제 좌우 픽셀 수가 84 곱하기 84, 그죠? 픽셀 하나하나가 다 입력값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컨제큐티브 이미지가 늑장, 늑장은 있어야지 동해 공의 볼이죠. 볼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이 256 칼라라고 한다면은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이 로우 수만 하더라도 컬럼 빼고 로우만 하더라도 256에 84 곱하기 84 곱하기 4승이 됩니다. 이거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큰 숫자죠. 따라서 이 아타리 게임 자체 이거 하나도 간단한 게임도 큐 러닝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딥큐 러닝입니다. 딥큐 러닝은 딥 러닝과 큐 러닝, 그러니까 RL,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딥 러닝을 합쳐놓은 알고리즘이죠. 이거 이제 딥큐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Q 네트워크, DQN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딥큐 러닝 혹은 딥큐 네트워크의 작동 알고리즘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제작할 팩맨 게임에서 실제 적용되는 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